Kappa와 유닛 25 지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Without broadcast technicians. 무슨 말이야? 뭐뭐 없이. 그지? Broadcast는 이제 방송이죠. 방송 기술자들이 없다면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뭐, 그지? 방송 기술자들이 없다면 이거 드는 우두. 그죠? 우두의 약자입니다. There will be no. There will be no MTV. MTV 이제 음악 방송, 그지? 다시요. 만약에 방송 기술자들이 없다면, There will be no MTV. MTV도 없을 것이고, 시트콤도 없을 것이고, No reality shows.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technicians, 기술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A strong background. Background가 배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배경 이미지가 영어로 와, background 이미지잖아요. 그지? 어떤 강한, 여기서 strong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한 이미지를 배경을 위한 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건 튼튼한 거야. 이제 뭔가 체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느 분야에서 in electronics 전자공학, 그지? 전자공학, 이게 뭐 전기 전자공학과 들어봤죠? 전자공학 부분에서 그리고 심지어 a basic knowledge 아주 기본적인, 그지? 일반적인 지식도 뭐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다시 방송 관계자들은 그지? 어떤 되게 튼튼한 체계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 뭐에 대한? 전기 전자 공학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어느 분야에서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의 뜻이 뭡니까? 전자 공학이야. 그지? 전자 공학 기술 분야에서도 방송 관계자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만약에 방송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린 TV를 못 보는 거야. 드라마도 없고, 시트콤도 없고,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 기술자들은, 그지? 전자공학에서 강력한 튼튼한 배경 지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전자공학 혹은 전기공학이야. 전기,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은 전기공학이야. 전기공학 분야에서도 뭐야? 아주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Operator는 뜻이 뭡니까? Operator. 조작자야. 뭔가를 이제 만지는 사람. 의사로 치면 이제 수술하는 사람. 조작자들은, 여기서 런이 뭡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죠? Operators가. 뭔가 기계를 다루는 사람. 이거 technicians랑 똑같은 뜻이야. 얘랑 유의어야. 그지? 뭔가 기술자들은 런, 운영하는 거야. 그지? 카메라를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야. 카메라도 다룰 수 있고, 라이트, 조명도 다룰 수 있고, 마이크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컨트롤 보드가 뜻이 뭡니까? 컨트롤 보드. 제어판이죠. 제어판도 다룰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regulate 규정하다. 통제하다. The sounds and images. 그지? Being transmitted. 전송이 되어지는.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까지 일단은 묶을게. 다시요. 그 방송 관계자들이에요. 여기서 오퍼레이터스는 그지? 방송 관계자들, 기술자들은 카메라도 다룰 수 있고, 조명도 다룰 수 있고, 마이크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조재판도 다룰 수 있어요. 여기서 조재판이 뭐냐? What is the control booth? 그지? 뭐야? Regulate, 규제하는, 조절하는. 무엇을? 음향, the sounds, 음향과 이미지. 그지? 음향과 소리와 이미지를 조절하는 제어판도 뭐야? 다룰 수 있다는 거야. 작동시킨다는 거야. 누가? 방송 기술 관계자들이.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being transmitted. 무슨 말입니까? 음향이나 얘들아, 소리는 지네가 스스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TV 화면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도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걔네는 사람에 의해서 음향과 이런 이미지들은 만들어지고 전송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야. 봐봐. 마이크 보세요. 뭐? 마이크와. 이해됐어? 마이크와 조명과. 그지? 어떤 카메라와. 그지? 이런 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소리와 이미지, 그지? 소리와 이미지를 조절하는 제어판을 작동시키는데 전송이 되어지는 분사구문이죠. 별표. 전송이 되어지는 소리와, 그지? 앞에 있는 이 명사, 수식하지?
전송이 되어지는 소리와 이미지들을 조절하는 제어판도 다를 줄 아는 거야. 방송 관계자들, 기술자들. 카메라도 다를 줄 알고, 조명도 다를 줄 알고, 마이크도 다를 줄 알고. 그지? Using computers. 얘도 별세가 없네요. 이거는 왜 using이야? 방송 관계자들 컴퓨터 사용할 수 있잖아. 그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기술자들은 우리 이제 뭐, 메인 또한 편집도 할수 있다는 거야. Edit, 편집하다죠? 그지? 편집도 할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걸? 이미지들과 어떤 배경과 소리도 편집하는 거야. In a new cast, 그지? In a new cast, operator brains. New cast는 뉴스야.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기술자들은 brings up이 뜻이 뭡니까? brings up.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스틸이 중요하죠. 여전히가 아니야. 스틸이라는 단어가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얘가 부사로 쓰이면은 여전히, 뭐, 아직도, 이런 뜻이지만, 아, 니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걸 훔치더라 하면 가만히 안 냅둬. 여전히, 아직도지만,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뭡니까? 정지된. 그지? 고요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얘는 봐봐, 형용사로 쓰였겠지. 뒤에 명사 수식하는. 이해됐죠? 그래서 봐봐, 어떤 뉴스, in a new cast, 어떤 뉴스, 뭐 보도에서 그 an operator는 뭐야? technician이야. 기술자들은 brings up, 끌어올립니다. 이제 올립니다. 벌써 정지된 화면을 어디 뒤로? 아나운서 뒤로. 그지? 왜? 그리고 type, 얘가 동사야. 얘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타자를 칩니다. Names, Venice, the image of the. 그러니까 봐봐. 자막이야, 자막. 그 정지된, 그지? 그 정지된 화면에 아래에 Names. 자막이죠? 자막으로 해석해도 돼요. 자막을 치는 거야. 그지? 야, 이거 분석. Being interviewed to identify them. 무슨 말이야? 다시요.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지? 뭐야? 얘들아, being interview는, 얘가 이제 일단 명사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인터뷰를 받는 거야. 수동태야. 인터뷰를 받는, 별표. being transmitted, being interviewed. 어법 나오겠네요. 다시요. 그러니까 방송 관계, 뉴스 프로그램에서요. 그지? 조작자는, 뭐야? 정지된,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그지? 이미지를 아나운서 뒤에 brings up, 끌어올리고, 올리고, 왜 올려? 그리고 types, names가 뭡니까? 이름을 치는 겁니다. 어디에? beneath, 뭐뭐 아래. 그지? 그들의, 사람들의 이미지 아래. 사람들의 어떤 표정, 얼굴, 모습 아래에, 뭐야? 자막을 쓰는 거야. 이름을 쓰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들, being interviewed.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 아래에 자막을 쳐. 이름을 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뒤에는, 뭐야, 정지된 화면, 정지된 배경을 집어넣는 거야.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이 조작자들이, 이 기술자들, to identify them,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됨이 뭐야?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됨은 누굽니까? 인터뷰 앞에 있는 people입니다.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이야.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요. 내용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 일기예보로 생각해봐. 일기예보 뒤에 이렇게 초록색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기예보, 이 앞에 이제 어떤 그 카메라에 그 일기예보자가 그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뒤에 배경의 화면과 배경화면과 똑같은 색상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투명인 것처럼 비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지? 행위를 하는 거는 뭐야? 뉴스의 기술자야. 그래서 다시요, 이 부분 해석합니다. 보세요. 조작자들. 기술자들이에요, operators.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카메라 조명, 마이크와 전송되고 있는 소리와 이미지를 조절하는 제어판을 작동하는 거야. 조절하는 제어판을 작동해. 그래서 컴퓨터를, 그 기술자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런 기술, 기지?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야? 이미지나 소리를 편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뉴스 프로그램에서 봐봐. 어떤 아나운서 뒤에, 그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 뒤에,
뭐야, 정지된 화면을 넣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할거 아니야.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이미지, 사진 밑에다가 types name, 이제 이름을, 뭐야, 타이핑, 치는 거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휘, regulated, 근데 가장 중요한 스틸입니다. 정지대. 그지? 이 아직도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거 형용사로 쓰면 정지된, 고유한, 이런 뜻이고, 어법상 being transmitted, 수동입니다. 그지? 전송이 되어져야 되는 음악과. 아니, 방송국에서 이제, 그지? 주파수를 통해서 봐봐. 시청자들에게 전송이 되어져야 되는 음향과 배경. 그 다음에, 뭐야, 인터뷰를 했더니야.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본인이 인터뷰를 한게 아니라 기자나 아니면은, 그지, 리포트에 의해서 인터뷰를 당한 거죠. 인터뷰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미지, 모습 아래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 이름을, 뭐야, 넣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아, 봐봐. 오디오 비주얼. 일단 오디오는 음향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음향 영상 기술자들이야. 이해? 봐봐.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수거가 나옵니다. 영어에서요. 봐봐. 체크해놔. P. 얘들아, 얘가 주어잖아. 그래서 주어, 아이고, 뜨겁게 나왔네. 주어 is. 영어에서 주어 is to. 주어를 A로 잡을게. A is to B는 A와 B는 같다야.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봐봐. Art, 뭐야. Live audience. 생방송에, 그지? 생방송에 있는 누구랑 같아? 관객이랑 같은 거야. 봐봐. 그래서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those who are actually present in an auditorium and the area. 관계대명사. 어떤 사람들? 실질적으로 뭐야? present. 있는 사람들, 존재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오디토리움은 뭐야? 어떤 강당이나, 이해됐어? 공연장의 아레나. 어떤 강당이나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야. 누가? 방송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어떤 공연장에 있고 강당에 있는 사람들은 관객과 비슷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what broadcast, 그 다음에 이거 봐봐. A is to B고요. 그 다음에 what broadcast, 봐봐. 방송 관계자들이죠? 똑같아요. 얘도 결국 얘랑 같아. 방송 관계자들도 누구랑 같아? 아, 방송 관객들과 같대. 이해됐어? 다시요. 음향 영상,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생방송, 이제 어떤 실제로 강당이나 공연장에 있는 그런 생방송 청중과 같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지? 이 사람들 같고, 방송 기술자들, broadcast technicians, 방송 기술자들과, 뭐야? 그 다음에 결국 얘랑도 같은 거야. 방송의, 그지? 방송 시청자와 관계가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봐봐. A is to be what is. 수거 적어줄게요. A, 얘를 주어로 할게요. is to B는 A는 B와 같고 what 뭐 C라고 할게요. C is to D는 C는 D와 같다. A는 B와 같고 C는 D와 같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음향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생방송에서, 이제 뭐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에 있는 생방송 청중들, 관람객들과 같고, 이해됐어요? 방송 기술자들은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와 관계가 같다. 똑같은 위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tools for every profession. 뭡니까? tool은 도구야, 도구. 도구잖아. 그리고 뭐야? 무엇을 위한 도구? for 아, 음향, 그죠? 어떤, 프로페션은 어떤 전문직이야. 그래서 프로페션이란 단어는 직업이란 뜻, 오큐페이션이란 이제 얘는 유형입니다. 거기 체크. 음향을 담당하는 뭐 직업? 오큐페이션.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음향 영상직, 그지? 음향을 뭐 담당하는
퀴즈 음향을 담당하는 도구는 포함합니다. 무엇을? 어떤 장비를 포함해요. Searches amplifier 이럴 수 있을까? 미안. 영어에서요, 앰플이요, 이제 광대한, 형용사로 쓰면 광대한이라는 뜻인데, 얘가 이제 amplify, 동사로 쓰면 증폭시키다, 확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mplifier는 뜻이 뭡니까? 증폭기야. 소리가 이제 우리가 TV로 이제 어떤 콘서트를 볼 때, 소리가 이제 작아. 그러면 이제 amplifier, 어떤 증폭기, 이제 소리 음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증폭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면은, 쿵쿵쿵쿵, 그 현장의 그, 생생한 소리와 리듬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요. 어떤 도구? 그지? Able profession. 아, 미안. profession. 무슨 말입니까? 음향 영상직이죠? 어떤 직업이지? 음향을 담당하는 영상직을 위한 도구는 포함한대요. 장비를 포함한대. 뭐와 같은? Searches amplifiers. 어떤 음향기, 증폭기와 같은. 그 다음, projector. projector. 우리 학원 해주셨죠? 프로젝터, 앰프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나, 그지?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 음악 시스템 아니면 스피커와 같은 이런 장치, 도구를, 장비를 포함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지? 물론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문장에 나오면 얘는 순서배열로 나왔어요. 문장 삽입이나 순서배열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지? 물론,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 그러니까 presentation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연출이죠? 어떤 연출이야, 여기서. presentation은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연출로 해석하세요. 체크, 어휘. 물론, 그지? 다른 연출, 다양한 형태의 연출은, 그지? 요구한대요, 무엇을? 다른 종류의 장비를 당연히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연출의 형태가 다르면은 당연히 장비의 형태도 다르겠지. 그지? Some jobs, 일부 직업들은 요구합니다. Just basic setup. Basic setup의 뜻이 뭡니까? 기본적인 setup, 설정이죠. 그래서 일부 어떤 직업들은 기본적인 설정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썸이나 하고 아더가 나왔어. 근데 다른 프로덕션스. 근데 다른 뭐야? 그런데 다른 프로덕션이 뭡니까 여기서? 다른 제작이겠죠. 다른 제작은 say 예를 들어서야, 그지? 다른 제작은 something on the scale. 스케일이 뭐야? Of a big name concert.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big name concert는 뭐야? 되게 유명한 콘서트야. 데스타, 뭐, 예를 들어서 BTS나 아이유처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누군지 단박에 알수 있는 그런 유명한 스타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의 이제 스케일, 규모는, 그지? 예를 들어서란 뜻이야. 콤마, 부사고잖아. 부사잖아, 그지? 그래서 봐봐.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지? 일부 어떤 작업은 요구를 해요. 그지? 기본적인 설정만. 하지만, 다른 프로덕션스, 다른 제작, 다른 연출, 뭐와 같은 되게 유명한 콘서트의 큰 규모의 유명한 콘서트와 같은 그런 다른 연출은 can require, 요구할 수 있습니다. Upwards of 25 tons of equipment. 야! 25톤 이상해. 그지? 25톤 이상의 장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많이 모으니까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콘서트 한다고 예를 들어봐. 그래서 엄청나. 25톤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요구한다 이거야. 올림픽 경기장 되게 크잖아. 그래서 관중석이 다 이제 메꿔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수백만 대의 음향 기기가 필요하겠죠. 소리가 선명하게 다잘 들려야 되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as technology advance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지? 이거 접속사네요. 기술이, 그지? 발전함에 따라, 주어 동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the required knowledge. 야, 요구가 되어지는 필요로 하는, 그지? 수동태입니다. PP 형태의 과거분사. 그지? 요구가 되어지는 필요로 하는 지식이
무엇을 위해서? For technician. 기술자들을 위한 요구가 되어지는, 필요로 한 지식이지, 기술자들의 요구가 되어지는 지식은 will become. 이거 주어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된대? 동사. More advanced. 더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내가 여기서 얘가 이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 여기 보어입니다. Advanced. 체크해 나올 법도. 이해됐죠? 그럼 다음 질문. 그래서 background 봐봐. 어떤 뭐 배경이잖아요. background는 그지? 그래서 배경 지식 in advanced 그지? 뭐 어떤 진보된 발전된 수학과 물리학에서의 background 배경도 can help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with later technical training 뭐에 도움이 될수 있어? 기술적인 이후에 나중에 그지? 나중에 기술적인 어떤 훈련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오지크 나중에 기술적인 훈련이야. 그리고 아티스틱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어떤 시선, 그지? 예술적인 어떤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 또한 캔 실제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엇에? 테크니션 기술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장점이 될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어? 봐봐. Who optimizes present images and sounds in an appealing way? Appealing way는요, appealing은 매력적인이란 뜻이야. Attractive랑 똑같아요. 근데 매력적인. 다시요. 아까 이제 방송 관계자들은 전기전자공학에서 굉장히 기지 강한 기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은 당연히 이제 이과겠죠. 그래서 어떤 뭐 수학과 물리학의 배경 지식이 결국 나중에 그 기지 그 방송 관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훈련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봐봐. 어떤 예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 그지? 예술적인 안목 또한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이거야. 누구에게? 기술자들에게. 뭐야? 어떤 사람들? Who optimizes present. 반드시 뭐, present가 뜻이 뭡니까? 보여주다, 제시하다야. 그지? 반드시 제시해야만 해야. 어떤 배경화면과, 그지? 음향을 굉장히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를 해야 되는 기술자, 방송 관계 기술자들에게 어떤 예술적인 안목은 베네피트, 장점이 될수 있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글은요, 선생님 봤을 때뭐 주제, 제목, 그래 요지 찾기는 어렵지는 않아. 근데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봐봐. 방송 관계자들은, 그지?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전기 전자 공학을, 예를 들어서 전공을 하면은 방송 관계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봐봐. 그러면 전기 전자 공학은 결국 문과야, 이과야. 이과잖아요. 이과 부분에 있어서 수학과, 어떤 기지 계속 발전된, 이해됐어? 발전된 고급 수학과. Advanced는 여기서 고급, 발전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결국 나중에 방송 관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기술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예술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기술자에게 장점이 되어 단점이 되어 장점이 됩니다. 왜? 그런 방송 관계 기술자들은 반드시 시청자들이나 관중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뭘 제시해야 돼? 뭘 보여줘야 돼? 배경과, 그지? 어떤 배경화면, 이미지들과, 그 다음에 뭐야? 소리, 음향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끌어당겨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 글은 주제 문장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체크하시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어휘 있잖아, 어휘. 단어 좀 조금 이제 체크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기재 분사구문인데, 뭐야, 수동태. 수동의 분사구문. being transmitted. 그 다음에 being interviewed. 반드시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수고했어요.